여러분, 오늘은 밥 먹고 내가 새벽 운동을 갔다 왔어. 근데 지금은 오후 5시거든? 원래 커피를 마셨어야 됐는데 안 마셔서 엄청 피곤하더라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내가 아껴뒀어. 내가 Z세대로서 일찍 취업을 하면서 내가 느꼈고 여러분들이 좀 취업하기 전에 알아갔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찍고 있어.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존경했던 어른과 그렇지 않았던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나는 학창시절에 좀 어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좀 바른 어른이 되고 싶었고, 내가 되게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되게 웃기지, 꼬맹이가. 그냥 어른에 대한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랬던 내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회사라는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좀 일찍 들어간 편이라서 가까워봤자 한 최소한 7살? 8살? 그 이상으로 차이 나는 굉장히 많은 어른들을 내가 만나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사실 어른들이랑 그렇게 뭐 1대1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회사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어른들에 대한 환상이 완전 깨져버렸어. 그러면 내가 배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거는 뭐내 지인들의 이야기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참고해줘. 첫 번째는 내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인 분이 있어. 특히 이제 홍보,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서에서 더 유별나게 생기는 일인데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가 있었어. 근데 그 회의를 가기 전에 밥을 먹었었거든, 선배랑. 근데 그 선배한테 아, 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별론데? 그거 안될것 같은데? 아, 너 아직 뭘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아휴, 난 역시 신입 나부랭이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 괜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접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 근데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 팀장님 자리에 그분이 옆에 가 있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 아이디어의 그 워딩이 계속 들려. 내 자리에. 뭐지? 이러는데, 심지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 이거 뿅크리가 된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때요? 이게 아니라,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괜찮죠? 괜찮죠, 팀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처음 겪어봤을 때는 되게 황당하더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 응,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 그 이후로 같은 부서라면 회의 전까지는 그냥 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까여도 보고할 때나 회의할 때 까이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겠더라고.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후배 공 가로채는 선배가 있어. 그 유형도 당하면 진짜 답이 없지. 두 번째는 나이가 벼슬인 분이 있어. 내가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건데, 나이는 그냥 먹어. 물론 이런저런 경험은 더 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얕보고, 비하하고, 내려다보고, 이럴 만한 권력을 가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특히 6070분들이 좀 심한 것 같아. 폭탄주 있지? 회식할 때 막, 냉면 용기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넣고, 막 돌아가면서 막 마시라고, 의리주? 이런 것도 막.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비위생적인 것도 막 하고, 화장 안 하고 회사 가는 선배한테 너는 왜 화장도 안 하고 회사를 다니냐, 화장 좀 해라 이렇게 얘기도 했대. 또 다른 여자 선배가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 예쁘게. 근데 그거 보고서 아줌마가 아가씨인 척 해도 아줌마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회의 자리였어, 회의 자리. 회의 자리에서 다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 물론 그렇지 않은 6070 분들도 계시지. 근데 유독 그러는 분들은 나이가 많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왜 저럴까, 극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특징을 발견했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있던 거야. 왜냐면 회사에서는 되게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 좀또 저러네, 저 언제 들어가시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세 번째는 젊은 꼰대야. 박수.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 바로 사수야. 팀장? 아니, 사수야. 팀장님과 직접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사수랑 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여러분들 오기 전까지 막내였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서 사수가 된 경우도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의 첫 사수는 그렇게 나이가 막 많은 사람이 아닐 거야. 해봤자 한 30대 정도 될것 같은데, 사수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사회생활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한테 힘들어.
원래 바로 윗학년 선배가 가장 무섭잖아. 할 말이 많지만 넣어줄게. 젊은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강약 약하기야. 강한 자한테 약한 건 사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그랬고. 근데 약한 자한테 강한 거는 진짜 별로잖아. 나 솔직히 밖에서 나가면 그냥 거들떠도 안 보이는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내가 조직에서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강약약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부사수가 있는 사수가 있다면 진짜 말 조심해줘. 말을 막 하게 되면은 그게 부사수 마음에 되게 깊게 꽂히고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서 그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우선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해낸 건데, 이만하면은 좀 대표적인 특징은 다 얘기를 한것 같고. 그 다음은 존경했던 어른. 사실 이 이야기를 좀더 하고 싶었어. 왜냐면 조직에서는 안 좋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물론 일 처리를 잘한다, 보고를 깔끔하게 한다, 이런 것도 존경할 만한 요소에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내가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좀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좋았던 사람들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특히나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체계에서 완전 최악체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았던 사람이면 진짜 찐이겠지? 첫 번째는 싫어하는 걸안 하게 해주는 분이야. 물론 업무적인 거 말고 업무 외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회식 자리가 정말 많아서 매일매일 숙취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 제발 오늘은 회식 자리가 없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발 번개가 없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아는 다른 팀장님은 밖에서 나를 봐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술자리를 만들지 않고 맛있는 밥을 사주거나 법카로 카페에 데려가 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해줬고, 거기에 가서도 본인 이야기를 막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되게 경청해주는, 진짜 어렵거든?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야기 경청해주는 게 굉장히 노력하는 자세인데, 그거를 해주시더라고. 그 모든 게 정말 큰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 솔직히 신입사원들은 먹는 거에 있어서도 안 먹어본 것들이 많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된 케이스고. 근데 그런 못 먹는 게 많은 신입사원들이 있을 텐데, 먼저 물어봐. 진짜 싫어하는 거 뭐냐고. 그러면 팀 식사 자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쪽으로 좀안 하게 이렇게 선배가 딱 해주면은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대화를 좀 해서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게 해주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는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분이야. 혹시 그 얘기 알아? 누가 한 뒷담화는 나한테 정말 빨리 들리는데 누가 내 칭찬을 뒤에서 하잖아? 그럼 내귀안 들어오는 거. 나도 이 썰을 퇴사할 때쯤 알게 됐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는 선배가 굉장히 친한 그 그룹 무리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안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룹 중에 A 선배가 나랑 둘이 있을 때 굉장히 막 격식 있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랬던 선배님인데 알고 보니까 그 그룹의 술자리에서 내 욕을 엄청 많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보다 못한 이 B 선배가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왜 그렇게밖에 사람을 못 보냐고 말다툼을 좀 했다는 거야, 크게. 그거 들었을 때 되게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던 것 같아.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막 치이고 있을 때 누가 내 편이 딱 되어서 반론을 해준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 좀더 빨리 알았으면 내가 더잘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 늦게 알아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혹시 이걸 보는 예비 직장인들이 있다면 뒷담화는 귀에 정말 빨리 들어가니까 되도록 심사원일 때는 입꾹 다물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혼자 다이어리에 적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회사 사람들한테 회사 사람 욕해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거든. 뭔가 공공의 적이 아닌 이상 득될 게 없어. 마지막은 이상적인 선배야. 그런 이상적인 선배가 있어. 대리 과장급 분들 중에서 한세분 있었거든. 그냥 우리가 그 선배 괜찮지 이런 분들. 직장에서는 그런 분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그분들도 윗분들한테 엄청 치이고 있거든. 업무적으로도 많이 힘들 테고. 그래서 온전한 멘탈이 아닐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잘 대해준다, 이거는 그분들이 정말 정말 노력을 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야.
진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나는 세 번이나 그랬으니까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 우선 한 분은 내 바로 직전 사수님인데 그분은 내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걸 알아. 그래서 어느 날 편지에 그렇게 써주신 거야. 안 좋은 선배들의 모습은 반면교사 삼고, 뿅글님은 좋은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준 거야. 나이 차이가 난데도 늙고 먹고 막 지금까지도 존댓말을 써주시고, 되게 무뚝뚝한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노력해서 막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느껴졌어. 막 휴가 갈때일 이만큼 적어줘서 이거 다 하세요 하고 넘기고 가는 선배가 아니라 일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최대한 해봤어요. 뿅글님 잘할 거 아니까 내가 맡기고 가요. 나 없는 동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둬요. 안 그러면 너무 미안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두고 가신 거야. 너무 감동이지 않아? 같은 일인데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기분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 그 편지. 그리고 또한 분은 내가 앞에 내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 유형 분할 안 좋은 예로 들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할 A 선배가 아까 그분이 팀장님한테 내 아이디어를 본인 얘기처럼 이야기한 걸 같이 들은 거야. 근데 내가 그날 한 퇴근할 때쯤 되게 시무룩해서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되게 상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근데 그분이 와서 말을 거는 거야. 왜 그러고 있냐? 혹시 무슨 일 있냐? 라고 해서 내가 그 선배님께 털어놨어. 한숨을 하시면서 그게 뿅글님 아이디어였어요? 하시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썼던 이제 막 제안서나 기획서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막 야근해서까지 막 나한테 파일로 보내주시더라고. 왜냐면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막 어떤 보고서를 볼 일이 아직 별로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 주시면서 아, 뿅글님 아이디어를 여기에 다잘 정리를 해서 팀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진짜 감동이잖아.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동이에요. 막 이랬더니 뭘 감사해. 이게 선배들이 할 일이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 이게 선배가 할 일이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분한테 일을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하는 일이 좀 많이 달라서 배워보진 못했지만, 진짜, 아직도 기억나. 생생하게. 이런 이상적인 선배들이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으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잘 보인다? 근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나를 어떤 어른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고. 회사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조직에 다시 들어간다면 안 좋은 예는 하지 않고 좋은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강약 약간 안 하기. 이거 진짜 별로야. 기분 정말 정말 별로야. 강한 사람한테는 엄청 약하게 보이다가 둘이 있으면 갑자기 완전 강해지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는 꼭 하기. 그때그때 그 상황마다. 이게 은근 귀찮을 수 있는데 그거를 꼭 하려고 해. 꼭 지키려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같이 오래오래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아랫사람 대하는 거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한 좋은 어른의 모습, 안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 얘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와. 난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 먹어야 돼. 그러면 다들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 안녕. 아, 그리고 나 속눈썹 펌 했는데 어때? 좀 또렷해 보이지 않아? 속눈썹 펌하고 말하는 영상 처음 찍어서. 내가 원래 뷰러를 귀찮아서 잘안 했거든. 아, 진짜 갈게. 안녕. I think I've got it all figured out, but I'm as lost as you. And yeah, I try to work on all my problems, but I keep on falling down. I've been laying all night waiting for your call, waiting for you coming running back to me again.
And I've been going crazy looking at the photos.